형 집에 오니까 어때요? 이게 성공적인가? 형네 집에 술 마시러 왔는데 어때? 형님! 대박입니다. 동기부여 충전. 아, 진짜로. 와. 아, 이런 걸 충전하면 안 되지. 트레이딩을 했으면 이 정도 해야지. 경위도 하게 될 거야. 대표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뭐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이런 거를 하시고,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니까,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 되게 좋다. 한 잔 줄까? 왜 로또를 많이 드시는군요. 실병이 이렇게. 이것 때문이야. 실병이 몇 병인 거야?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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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선물 받은 마이? 집에 택배가 다 쌓였는데. 퇴근하고 택배 뜯는 돈감. 칼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뭐 칼 써? 손으로 하지. 뭐야? 미티슈네? 저도 택배가 뭔지 몰랐습니다. 안 까면 영원히 몰라요. 네. 요거는 최근에 받은 와인인데. 아니 난 술맛도 잘 모르는데 왜 이런 좀 뭔가 좋아 보이는 거 받으면 좀 부담스러워. 받았는데 라벨이 이렇게 생겼긴 하니까. 코끼리가 그려져 있네요. 네. 아 코뿔소군요. 레고입니다. 제가 잘 조립해서 다음 촬영 때 여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조립 못해가지고 아마 너가 하게 되지 않을까. 사장의 갑질 폭로합니다. 집에 가면 뭐 컴퓨터 하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하거나 뭐 씻고 가끔 책 보고 그러다 자는 것 같습니다. 집에 오면 보통 뭐 하시나요? 맨날 이러고 있죠. 영상도 찍고. 아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요즘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일기 썼는데. 어제 일기를 40분 동안 쓰셨다면서요? 맞아. 어제 좀 길게 썼어. 내용이 길다기보다는 잘 안 떠올라. 그러니까 하루가 기억이 너무 안 나는 거야. 근데 요즘 내가 좀 그런 문제를 겪고 있어. 근데 원래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기억력은 좀 안 좋으셨던 거 같아. 원래 안 좋은데 지금 더 안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이거랑 어떻게 멀어지냐의 싸움이야. 카페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 갖다 버리고. 안돼 안돼. 경희도 밖에 나가면 핸드폰 두고 가잖아. 그렇죠. 그거 너무 좋은 거 같아. 두고 가면 너무 좋아요. 아 저는 왜냐면 대표님처럼 막 그렇게 핸드폰을 갖다 연락 올릴 일이 아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좀 자유롭고 싶어서. 얼마 전에 영우 형이랑 서울의 봄 보러 갔고 좀 영화 몰입감이 진짜 있고 저는 영화 끝난 다음에 좀 영화의 히스토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데 생각할 거리 던져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영우 형이 이렇게 외투에다가 핸드폰 두고 시세를 확인하면서 매매하려고 하고 있는 게 영화관에서 영화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걔도 중독이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거 찍었을 텐데. 그래놓고 이거 바로 절제 써. 그래서 일요일에 그 김현수 교수님, 정신과 교수님 있잖아. 예. 오시면은 좀 물어보려고. 저희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오프라인 모임을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그걸 물어보고 싶어. 최근에 내가 이런 집중력에 조금 과거랑 너무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예방책이라든가 혹은 검사라든가 그런 걸 봐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 맞아. 저 그래서 인스타랑 유튜브 다 지웠거든요. 아 진짜? 네. 아 좋은 것 같아. 근데 분명 다시 까야 돼. 다시 깔게 될 거라고 한 75% 확신할 수 있어. 깔았다가 파카 날로 못 참지. 경훈이도 오늘 막 손절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자책만 하면 끝이 없잖아. 근데 어쨌든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억 6천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나도 옛날 그래도 되게 많이 나를 맨날 이제 구렁텅이에 넣었단 말이야. 그럼 자신감이 바닥이 나고 내가 주식 또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밥 먹고 그냥 쳇바퀴 굴러가서 하거든? 아마 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식 하는 동안은 그 굴레 안에 살 거라 생각해. 나는 그때 레버리지 더 써가지고 매도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고 막 이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구렁텅이 또 빠지거든. 맞아요. 그리고 빠져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구분 지어도 되는 것 같아. 어차피 경우에는 이거 평생 그럴 거라고 아직 생각 안 하겠지만 나는 평생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주식 트레이딩 하는 인생 동안에 내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거지. 그냥 그거는 평생 그런 거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집에서 트레이딩 했잖아. 또 단기적으로 크게 벌면 또 크게 잃으니까 그 타이밍이 왔는데 어떤 거 같아? 아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카페에도 매매일지 올렸지만
지금 저는 추세 매매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 이번에 포스코 DX는 그 MSCI 편입이 된 이후에 다음에 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에 에코프로도 8월 30일날 MSCI 편입이 되고 그 두 달 만에 한 5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처음에 매도를 위해서 잘 잡고 5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그때 불타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처음에 규모보다 거의 한 3.5배 정도 커졌어요. 근데 양도세 관련 이슈 때문에 위로 몇 번 튀고 그 이후에 DX가 안 내려오면서 손실이 났는데 그러니까 아래서 가장 큰 수익은 한 1억 정도 났었는데 위로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6천 정도로 오늘 만기일 돼서 결제시켜서 마감됐는데 오늘 마무리했지? 맞습니다. 오늘 그냥 포지션 다 끝냈어요. 와. 손실로 빨래 해야 돼. 그대로 빨래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빨래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빨래 해야죠. 어떻게 되는 거 보여줄까? 안 보여줘야 되는데요. 뭐 찍으러 갈까요? 아, 찍으러 가요. 아니, 동광님의 건조기 돌리시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혼사다면 인생이야.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와이프랑 같이 하면 행복한데. 아, 그렇죠. 집에 들어오면 촉촉해. 아, 그렇죠. 결혼해야 돼요. 통계 보니까 750만이 혼자 사더라고. 아, 꽤 많네. 어, 엄청 많은 거지. 혼자 빨래하고,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집에 와서 한잔하고 이런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거 그냥 나도 집에 와서 혼자 떠들면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또 집에서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도 있고 뭐 무슨 얘기 했지? 이게 기억이 안 나. 방금 나 빨래하러 가기 전에 무슨 얘기 했지? 빨래하러 가기 전에 제가 얘기하고 손실 오늘 마무리가 됐다. 아 마무리가 됐다. 예. 근데 그래서 저는 되게 헛웃하죠. 제가 막 못한 플레이도 아니고 왜냐면은 엄청 빠지는 추세를 노리고 그렇게 급타기를 한 거니까. 그치. 장기적으로 맞는 거지. 그쵸? 장기적으로 그런 플레이가 어떻게 맞았어요? 피드백할 점은 분명 있죠. 왜냐면 DX는 밈 종목인데 밈 종목이라 잘 안 빠지는 걸 아는데 거기다가도 확 기회라고 생각해서 숏을 많이 때렸고 그다음에 거의 제가 이번에 풀베팅이었거든요. 그것도 많이 문제가 있었고 거의 20억 잡지 않았어? 그쵸. 너무 많이 줬어. 맞아요. 할 때도 DX 한번 놓쳤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MSCI 끝나면은 내가 맞아. 기회 잡는다. 맞아. 근데 그 사이랑 바뀐 게 있잖아. 아, 공매도인 일시가 크고 그리고 원래 시나리오는 1월 말 매도야. 아, 1월 말에 코스피 편입 끝나고가 코스피 200에 딱 편입되고 ETF 들어오고 이제는 할 사람 그게 1월 말이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시나리오도 깨진 게 공매도 금지가 4월인가 5월에 끝나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아닐 때도 그게 안 빠졌던 이유가 기본 유통 물량 작아서. 그나 베스트 플레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다 들었다 나오고 나서 다시 집어넣는 게 딱 그 유통 물량 너무 좋고 대주가 안 되니까 그 좀 뭐 아마 이번 기회에서 많이 배웠겠죠. 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어쨌든 큰 포지션 한번 종료한 날이니까 또 배운 날이니까 한잔 해야지. 한잔해. 어, 맞춰도 돼 이런 거. 난 너가 내가 갑자기 헛소리 하면 웃는 게 너무 재밌어. 미래의 와이프가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봐도 돼. 봐도 되나요? 와이프가 있을 수만 있다. 취해서 잘 안 돼.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미래 와이프가 보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잘 못해 진짜. 너를 뭐 넣는 건가요? 수직으로 넣어야 돼. 잘 안 되네. 너 그거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려면 할 줄 알아야 돼. 너 주식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엄마. 여자친구 만나기 어렵다. 야, 여자친구가 소주 먹자고 하면은 너 먹는 날도 있지만 오빠 우리 와인 마시자 이러면은 어? 잠깐만 어? 어? 됐다. 아 오빠가 또 잘해. 진짜 너 박수. 박수. 아, 결혼 가능. 아 나 이제 결혼 가능. 나보다 잘하는데? 새우깡 블렌 금수저 특. 새우깡 블렌 먹음. 한강뷰 사와야 새우깡 블렌. 어쨌거나 오늘 하루 포지션 종료하고 이제 뭐 그 후기를 원래 들으려고 했다가 그 얘기는 내가 볼 때 한 10분 한 거 같고 나머지 다른 얘기는 와. 대부분 잡소리 많이 했는데 재밌었어. 그러면 오늘 뭐 어쨌든 경훈이의 조금 포지션 종료하고 나서 기념을 찍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약간 너무 많이 취했어. 저 하나도 안 취했어. 아 그래? 너무 많이 마셨어? 거의 우리 둘이서 와인 한 병 반만 했으니까 꽤 많이 마신 거지. 아 근데 저는 뭐 행복. 아 그래? 이게 카메라 돌면 그 얘기 잘 안 나오잖아. 아 카메라 돌고 있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괜히 술을 마셔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너도 술 마시니까 다르네. 아니 저는 뭐 똑같습니다. 술 안 마시면은 카메라 의식하는데 술 마시니까 카메라 의식 안 하네. 아 맞죠. 어. 아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